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찬양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소망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예수 열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Yeah.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정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무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와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큰 목소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 신동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도움이요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나눈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나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크신 주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아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 소망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결단하며 우리가 모두 온전히 바라되어지는 그대의 시간 되게 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여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차고 넘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교류하는 오늘 이 밤 주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갈등과 마주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자 고심하는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으로 온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영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다시 일어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뭉친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복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영혼을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3월 26일부터 3일간 진행될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집회를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정말 지독하게도 안 지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간악함이, 사람의 완악함이, 사람의 무지함이, 자신을 너무나도 믿는 과신이 성경을 두껍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꺼워진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때때로 변덕스럽고 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자신의 긍휼을,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가진 무한한 자비를 계속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 동안 성경 1독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기록으로 인하여서 성경은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사람과 하나님의 힘겨루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언제나 사람이 잘못한 이야기이지만 언제나 사람이 또한 진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던 것이죠.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인물 정도면 나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도 잘하는 게 많고 실수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대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또 영미권에 있는 분들의 이름으로 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도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지만 토마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대중적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곱,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제이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야곱을 보면 그래도 조금은 나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만큼 참으로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끔 캐릭터 중에 실수를 반복하고 어이그 하는,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사람은 그 묘하게 정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밉지만 그렇지만 뭔가 측은하고 뭔가 더 잘 됐으면 하는 사람, 바로 야곱인데요. 오늘 시편의 기자 또한 야곱을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쉽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불렀던 야곱이란 이름, 성경에서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여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인 야곱. 근데 그의 이름이 우리가 흔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할 때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본명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를 흔히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뿌리에 야곱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훨씬 더 멋진 인물로 이름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요셉이다 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영적인 다윗이다 라고 불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토대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 더 나아가서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대변할 수 있는 언어가 되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길어지는데 일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야곱인 것을 아십니까? 25장 19절에서 35장 29절까지 그 길고 긴 창세기 40장 중 총 11장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대단해서였을까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안 들었기 때문에 11장이나 기록되는 영예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만큼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야곱의 이야기를 이전의 족장사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제3세대들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이야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마치 아버지와 아들, 상속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수직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로 오면서 그것은 단순히 수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그의 형제들, 야곱과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수평적인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흔히 우리의 삶을 대입해보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수직적인 관계를 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배당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만나며 수많은 수평적인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신탁관계처럼 보이던 성경의 이야기가 이웃과 이웃의 이야기, 수평적인 이야기로 바뀌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이야기처럼 들리던 이유는 야곱이 우리의 현실과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실수가 나의 실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때론 손가락질하면서도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에는요, 큰 긴장과 역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처럼 말입니다. 그는 이삭의 둘째 아들 쌍둥이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천성이 욕심이 많아서인지 그의 이름조차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 출생처럼 평생 형과 경쟁을 하게 되죠. 이름 그대로 그는 인생의 아주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피눈물을 내게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용맹하지만 자기보다는 조금 덜 지혜로웠던 형을 속여 그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손에다가 털을 붙이고 형인 척을 하고 음성 변조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장자권뿐만 아니라 다 받아버립니다. 이삭은 그에게 이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자신의 신앙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그에게 모든 기도를 다 주어버립니다.
그만큼 이삭은 하나님께 엄숙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 아버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가족의 마음에 쓸 아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아들을 특별히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을 오히려 두둔하고 야곱을 보호하며 어긋난 아들 사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죠.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냥을 했던 자신의 삶, 더욱이 용맹했던 자신의 모든 권리를 동생이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렇게 형 것을 철저히 빼앗으면서도 형과 이것을 대면하여 쟁취할 용기는 없었던 야곱은 형에게 죽기 전에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 멀리 도망을 가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리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여 그것을 쟁취하던 야곱이었지만 그것에 합당한 책임은 물으려고 하지 않은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동안 성경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했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으나 그는 마치 대놓고 이런 죄악을 저지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없이 가볍고 한없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죠. 먼 훗날 모든 시간이 지나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서 자신보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가축을 더 앞으로 내세우는 방법을 택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야곱도 많이 성숙해졌으나 그 본성 자체는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이상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말 것을 요청하시게 되고요.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앞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얍복강가에서 끝내 씨름하게 되며 그의 허벅지뼈를 천사가 치자 환도뼈가 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죠.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성공을 향해 달려왔던 그의 다리를 반대로 쳐서 깨닫게 하십니다. 다리를 절지라도 이제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하나님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가득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본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우리를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고 폄하하기 위해서 이 이름을 붙여주신 것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너가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은 부족하니까, 기회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를 보며 너희는 야곱이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뿌리로 둔 채 살아가게 한 이유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야곱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이 대단해서 그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이름을 주신 것이죠. 가장 초라한 인간의 한 단면을 자신의 충만함으로 덮을 수 있다는 사랑의 선포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믿는 자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철부지와 같은 한 인간을 자신의 충만한 사랑으로 덮었던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래서 마치 야곱의 하나님, 계속해서 언급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게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입니까? 야곱이 밤새 씨름해서 환도뼈 한 대 맞는 정도로 끝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이긴 것일까요? 더 나아가 그동안 악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기로 결심해서 하나님의 고집마저 꺾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었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아이와 함께 축구를 해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씨름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요. 제 딸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종 축구를 하는데요. 제 딸이 슛을 하면 제가 필사적으로 맞겠습니까? 제 딸이 공을 차면 뻥 하고 차버리고 어림없지 라고 말할까요? 한두 번은 막지만 그 딸아이가 너무나도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어수룩한 포즈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아, 지금 여기에 제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빠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씨름을 할 때에도 부모는 자녀에게 져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녀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 자신의 힘을 제한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우리가 이겼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주었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까? 명백히 하나님이 져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대표와 경기를 하면 당연히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졌다는 건 명백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이라고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건은 한없는 변덕과 그의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삶과 여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덮여버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담긴 것은 선민의식을 가져라, 너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가 애시당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응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주 길게 만든 장본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더 큰 긍휼로 함께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 묵상했던 사사기를 보니 정말 사람이 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큼, 기괴할 만큼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어머니가 그 훔친 돈을 가져간 범인을 향해 저주를 퍼붓죠. 근데 알고 보니 그 저주를 퍼부은 대상이 자신의 아들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그 돈을 가지고 은장세계에 찾아가 목상과 그걸 녹여 만든 은을 부어서 은신상을 만들고 그 돈을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위한 신당으로 만듭니다. 더욱이 그곳에 일을 하기 위해 제사장을 고용하려고 보니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 보니 이런 좋은 조건을 줄 테니 우리의 신당에서 일을 하라 하니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그대로 버리고 그 제사장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타락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한 여인이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사람들은 다 아는 체를 하지 않는 기괴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틈을 타고 살며시 들어왔던 죄가 이제는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시선마저 다 가려버리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7장 6절부터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을 멀리한 이들,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아주 참혹한 자화상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원색적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움을 구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응당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당장은 나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수많은 부산물들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들은 이러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 같지만 마치 야곱과 같은 실수를 몇 번만 반복하면 그 모든 도움들은 그 도움의 손길을 끊게 될 것입니다. 매몰차게 뒤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은혜로 덮으시며 오늘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으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그런데요 라틴어는 신기하게도 한 단어 안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1인칭 주어를 담고 있죠. 즉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냥 믿음이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믿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믿습니다 라는 원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누군가의 이야기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이야기도 절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은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주어는 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응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과거의 훈장, 나 예전에 그랬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수많은 인내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없는 실수를 자신의 한없는 은혜로 덮으시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계속해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가 보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율법을 주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도리어 주객이 전도되어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을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도 받아들이지도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한 채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절은 어찌 보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슬픔의 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베푸는 사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구교든 신교든 기독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국교로 여기는 나라 가운데에는요 사순절 이전에 일종의 한 행사들이 의례 진행이 됩니다. 그 이름은 사육제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순절을 앞두고 그들은 뭔가 금욕을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아 사순절이 시작되기 며칠 전인 제수요일이 수요일이니까 월요일, 참회 월요일이라고 불리는 그날에 사육제를 엽니다.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날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한 것이죠. 저도 독일에서 사육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습니다. 왜냐? 그곳에서 무사히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이 독일에서의 사육제의 이름은 로젠몬탁입니다. 로젠몬탁. 표면적인 이름은 장미들의 월요일입니다. 장미와 같은 월요일.
그런데 그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추락의 날입니다. 로젠, 다 잃어버렸다, 떨어진다 라고 하는 동의어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날 그들은 이 세상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먹고 즐기고 마십니다. 그것을 쾰른 대성당 앞에서, 뒤셀도르프 광장에서, 독일 전역에서 하게 되죠. 그 전날부터 저는 로젠몬탁에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온갖 기괴한 코스튬을 입고 길거리를 배회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독교의 근원을 알고 싶어 찾아갔던 독일에서 제가 사육제라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 절기가 마치 하나님께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지나왔던 순간인지라 때로는 이 시간을 그냥 세상 사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야곱의 하나님의 그 권세로 부르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준 기간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여기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날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욕구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쾌락을 채우는 일에 혹여나 급급하지는 않으십니까? 이 사순절, 나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맡기는 소망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한 소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 생전에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그것을
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6편 5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긍휼로 덮으시는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겠습니다. 다른 이의 고백이 아닌 나의 하나님에게 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시편 146편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동안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거룩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목장, 재직부서와 교육훈련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주 안에서 성장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바라시는 치료의 광선이 그들의 삶에 비추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와 온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시편 146편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정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온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악하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악함을 바라고 있음을 봅니다. 야곱과 씨름하여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대한민국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담아 주 은혜의 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 제목마다 선하게 응답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야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수없이 변심하고 돌아서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넘어지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흔들릴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실 것을 결단하오니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오니 가련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목장 모임이 그러한 회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한 회복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집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사에서 고통받고 있는 동안의 모든 환우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이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친히 모든 과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학교회 목자로 세우신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 공동체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나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